지휘자가 왜 여기 있어? 우리 리허설 다음에 오케스트라 리허설이잖아. 이중주 리허설 없어. 무슨 말이야? 이중주 취소야. 설레일이 무대 오를 상태가 아니야. 학교에는 내가 얘기해볼게. 나는 해야겠어. 병원은? 골절? 인대? 신경 쪽이야? 약 먹고도 그 정도야? 관심 좀 끊어줄래? 너 연주할 상태 아니지? 할 수 있어! 너희들 이중주 취소야. 너 오버하는 거야. 한 번 공연으로 망가지진 않아. 진통제 먹고도 통증 있는 거면 심각한 거야. 그렇게는 진행 못해. 학교에 보고할게. 간섭하지 마! 오늘 공연 그대로 진행할 거야.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데! 나 같으면 그럴 시간에 치료부터 받겠다. 아픈 손 혹사시키는 짓 절대 안 해.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. 네 부상이 남의 일일 것 같아? 재능 없는 떨거지들도 손기한 거 알아. 돈 없어도 공사 팔에 난가 손 다칠까 봐. 근데 뭐? 장성공? 그딴 거 준비하느라 치료도 안 받아. 나 같으면 그런 짓 절대 안 해. 손을 바꿔서라도 연주 다시 할 거야. 손을 바꿔. 세 살대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라고. 정말 좋아하면 애들과 함께 배우는 한이 있어도 포기 안 해. 너 다시 시작할 자신 없지? 그러니까 도망치지. 그래 형. 오늘 공연 좀 부탁할게. 오늘 무대만 대신 서줘. 고마워. 미안해. 엄마. 나 병원 가. 거지 뿌려서 미안해요.
예, 들어오세요. 이제 공연이야. 그만. 여보세요? 선배, 무슨 일이에요? 참 초라하구나. 예, 아버지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이런 데서 공연하면서 초대장 보낸 배짱은 뭐지? 초대장이 간 건 몰랐습니다.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순위가 틀렸어. 다시는 이런 데서 공연 안 하겠다는 말이 먼저다. 설마 아직 극복 못한 거냐? 세계 무대에 서야 할 놈이 유학은 제쳐두고 이런 오케스트라에서 시간 허비하는 거야? 배우고 즐기고 있습니다. 시간 허비가 아니라 그게 시간 허비야. 그 결과가 이런 작은 대기실이고. 약해 빠지면 어렸을 때나 똑같구나. 그땐 네 엄마 말 무시하고 강제로라도 병원에 입원시켰어야 했는데. 제 상태 확인하러 오신 겁니까? 일본 가는 길에 들린 거다. 헛걸음했구나. 후회해야 할 공연은 아니겠지. 오랜만에 만나도 똑같군요. 그럴 수밖에. 넌 여전히 발전이 없으니까. 됐던데 어떻게 된 거야? 아, 윤우 선배가 많이 아파서요. 아파? 연주를 포기할 정도면 혹시 손? 아, 네. 심한 모양이네. 어쩌다가? 교수님, 저 다음 주부터 레슨 나가려고요. 그래, 그래라. 뭐? 레슨 나온다고?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 교수님? 네, 접니다. 그 방귀송 치는 학생 말입니다. 싫어하는 거나 무서워하는 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까? 네네. 부채요? 아니, 이 부채가 왜 싫답니까? 왜요? 아, 아닙니다. 끊겠습니다. 귀찮게 하는 놈이네. 나 기다렸구나. 아닌데? 바람 쐬고 있었는데. 나 기다렸으면서. 어디 확인해볼까? 뭘? 기다려봐요. 아이. 설레임 하트 3개.
네가 입력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야. 안 지웠다는 건 받아들인 거 아닌가요? 또 시작이다 설레발. 윤우 선배한테 연락 왔었는데요. 치료 잘 끝냈대요. 다행이네. 네, 진짜 다행이에요. 윤우 선배, 그게 마지막 연주라고 생각했었나 봐요. 그래도 장송곡이라니 좀 놀랬어요. 좀 있으면 선배도 유학 갈 거고 그럼 나만 처지겠네. 설레일. 알아 알아 웨스브랜드 니 마음 다 알아. 뭘 알아? 천우님 나도 이제 천우님 마음을 알았어. 아 그러니까 뭘 하냐고. 우리 선배는 저리 가요. 내가 이렇게 어울린단 말이야. 야 제발 좀 떨어져 이 바보들아. 아, 아, 우리 바보들아 그럼 유진 내로 2차. 야 우리 집으로 왜 가? 우리 집 2차야? 왜 놀랍니까? 교수님 나한텐 병원까지 알려주니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? 교수님께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. 별거 아닌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별거 아닌데 첼로는 다시 할 수 있는 겁니까? 내가 아는 이은우 군은 무식하게 참는 타입입니다. 가벼운 부상으로 무대를 포기할 사람이 아니지요? 첼로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. 친구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. 다른데 또 비슷하네요. 네? 너랑 차유진 말입니다. 무식하게 문제거리는 혼자 안고 가는 게 참 비슷합니다. 이제 어쩔 겁니까?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요.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. 뭘요? 뭐든요.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볼 거고요. 보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볼 거예요. 그럼 하고 싶은 일 중에 지희도 있습니까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오! 한음 오케스트라 라이징 스타는 이름 그대로였다?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의 선율 속에 지휘자 차유진과 클래식 아이돌 선수 지혜협회는 대학 오케스트라의 경지를 넘어선 수준으로 세 차례의 앵콜과 기립박수를 받았다. 왼쪽 발을 어깨 높이로 들어주세요. 사전을 든 듯 묵직할 겁니다. 손가락이 마취된 상태입니다. 새끼 손가락이 묵직해집니다. 움직일 수 없습니다. 자, 이제 10살대로 돌아가겠습니다. 차유진 씨는 비행기를 탔습니다. 자, 그 상황으로 가보죠. 무슨 일이 있었나요? 그만하죠.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는데 연령 퇴행 치료가 될 리 없잖아요. 이 체면 심화까지 가야 되는데 전보다 더 안 걸리네. 아 혹시 유학 포기했어? 그럴 리 없죠. 전에 말했지? 체면에 잘 걸리는 방법 말이야. 예.